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브라더미싱의 XL5130이라는 이런 재봉틀이죠. 예, 요 재봉틀은 지금 여러 군데 이상이 있어서 예, 수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보시면은 예, 브라더미싱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 있죠. 요 우측 유권노트가 풀려서 바느질을 하다가 이게 빠졌는데 어떻게 끼우냐는 이런 글들이 많이 손님, 이제 고객님, 미싱 사용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쪽에 보면은 육각 렌치로 잠궈주고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탈할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걸 고정할 수가 없다고 이런 글들이 많이 오시는데, 올라오는데, 예, 요 기계는 보시는 것처럼 상하 작동을 하다 보면 이쪽 나사가 풀려서 이게 빠져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하부를 보면은 예, 납작한 면이 있습니다. 이 바늘 납작한 면을 집어넣는 거죠. 요거 다른 기계하고 달라서 홈이 없습니다. 바늘 때. 그러므로 끝까지 그냥 밀어 올려서 걸리는 부분에 육각 렌치로 예,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싱 사유장 분들이 예, 이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할수 있죠. 육각 렌치로 힘 있게 조아주면 되고, 그다음에 바늘 납작한 면이 뒷부분으로 가게 지극히 올려주고 이 나사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고객님은 이 나사도 분실됐었어요. 나사가 없는 상태에서 예, 똑같은 나사를 찾아서 지금 바늘을 고정시켜서 이제 잠금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옷감이 뒤로 밀리질 않습니다. 이 이유는 노르발을 탕탕 이렇게 놓게 되면 노르발이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재봉틀 사용하실 땐 살짝 놓으셔야 되겠어요. 이 노르발 탕탕 놓는 이런 습관에 바느질을 하시면은 톱니가 다운돼서 옷감을 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쪽 하부에 보면 두 개의 나사가 보입니다.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벽, 그렇죠? 이쪽 나사를 풀고 이쪽도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고 난 뒤에 이렇게 생긴 육각 렌치 정확한 사이즈를 찾아서, 그렇죠? 요걸 끼워주고, 하부에 끼워주고, 돌려서, 우측으로 돌리게 되면 톱니가 올라가게 돼 있고, 좌측으로 돌리게 되면 나사가 풀리면서 톱니가 내려갑니다. 우측으로 돌려서 힘껏 이렇게 잠가주시면은, 예, 톱니가 상단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침판을 이렇게 꼽았을 때 위로 튀어나오죠.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그럼 톱니 옷감을 뒤로 밀어주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요두 군데에 나사를 조정해서 톱니를 올려주는 특이한 기계입니다. 예, 기계마다 구조가 좀 다른데 이 기계 이 부분이 고장이 아주 많습니다. 가정에서 급하게 수리를 하실 적에는 옷감을 못 밀어준다 할 적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두 개의 나사를 풀고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잠가주시면 톱니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옷감을 쉽게 부드럽게 잘 밀어줄 수가 있는 이런 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 커버죠. 커버를 벗겼습니다. 예, 요 부분에 보시면 실이 지금 감겨 있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많이 감겨 있죠. 이렇게 되면 핀셋이나 칼을 이용해서 실이 지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이 끊어지면서 말려 들어간다 그러는데 많이 말려 들어가면 기계가 서버리면서 모터가 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집에서도 분리해서 청소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이쪽 빈식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 커버를 벗겨서 기계가 뻑뻑하거나 할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터져버린 전구를 교체하고 새로운 걸로 예, 내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감겨있던 실을 모두 분리해서 꺼져내고 예, 커버를 덮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예, 요 보이는 요 홈에 나사 하나만 잠궈주면 예, 커버가 조립되는 겁니다. 풀고 잠그고 풀고 잠그고 해서 재봉틀이 뻑뻑하거나 할 때는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예, 실이 감겨 있나를 내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달. 그다음에 반달 덮개라고 그러죠. 딱딱 잠가줍니다. 그다음에 북실을 홈에 정확하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윗실이죠. 북실 감기 장치. 네,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실을 끼워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죠. 실체기에 착닥 하고 걸어주고. 그다음에 바늘을 해서 뒤로 끼워주게 됩니다. 보시는 상태에서 좌측 손으로 위실을 잡고 우측 폴리를 돌려서 위실을 끌어올려 주게 됐습니다. 옷감을 놓고 노루발을 내려주고 해가를 돌려서 기계에 지금 소음이 많은 이유는 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에 예, 장구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그재그 반응. 이건 지그재그 폭을 의미하는 거죠.
직선 바느질 3번, 네, 후진 바느질. 네, 제곱줄 수리를 마치고 브라더 미싱 XL 5130 제품.